3월 30일 제8회 IYF 전국건전댄스 경연대회 지역 예선이 IYF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 진행되는 IYF 전국건전댄스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댄스 문화 보급과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과 봉사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댄스 페스티벌에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 초등부 13팀, 중고등부 13팀, 청년부 2팀 등 총 28팀이 출전하여 열띤 공연을 펼쳤습니다. 참가한 팀들은 다채로운 의상과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응원 피켓을 들고 자리를 함께한 학부모와 친구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4명의 심사위원들은 창의성, 협동성, 표현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회 결과 1등상은 초등부 파이디아 팀, 중고등부는 라프로미사 팀, 청년부는 레제투알 팀이 수상했습니다. 3학년이 되고 나서 시험도 있고 또 연습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언제 연습하지 않을 그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있을수록 또 저희가 팀원들끼리 또 마음도 하나가 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마음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 대회는 제가 마음 좀 하나를 모아서 좀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비록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창작 같은 것도 많이 못했고 또 연습도 많이 못했는데 저는 이번 댄스 대회가 진짜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선생님과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저희 대학생들이 모여서 100% 창작을 가지고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저희가 댄스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포기를 해야 할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IYF 광주전남 대표고문 박희진 목사는 손가락이 뭉쳐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댄스도 여러 명이 뭉쳐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동작으로 댄스를 준비하며 친구에게 고마움과 나 혼자서 안 된다는 친구의 필요성을 발견했을 때 연합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연합의 힘을 깨우치길 바란다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수상한 팀은 4월 2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활절 전국댄스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굿뉴스TV 최혜주입니다.